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지구가 탄생하고 최초로 등장했을 때의 생물의 모습은 지금 인류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생물이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했기 때문인데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는 이를 진화라고 말합니다. 이는 찰스 다윈이 1859년 출간한 종의 기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은 계속 존재하고 반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도태된다는 자연선택설이 종의 기원에서 그가 주장하는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인류의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류의 몸은 과거 수백만 년이라는 억겁의 시간을 거치며 형성된 것인데 시간을 수백만 년 전으로 되돌린다면 인류는 그 몸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화 과정 속에서 인류의 신체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인류가 진화하면서 사라지게 된 대표적인 신체 부위 10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돌려받고 싶으신가요? 영상을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일부 동물들은 귀를 움직여 소리를 청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주변 경계뿐만 아니라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인류도 과거에는 동물처럼 귀를 움직여 소리를 청취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외이 근육이라고 불리는 귀 주변의 근육이 존재하는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는데 다만 인류의 이러한 외이 근육은 퇴화되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인류의 외이 근육이 이런 상태가 된 것에는 직립보행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직립보행을 하면서 머리가 지면으로부터 높게 위치하게 됐고 또한 소리가 발생하는 곳으로 머리를 쉽게 돌릴 수 있어 귀를 움직이지 않아도 청취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외이 근육의 퇴화를 불러왔다고 추정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일부는 아직도 외이 근육을 조금이나마 움직일 수 있기도 합니다만 의미 없는 움직임처럼 보입니다. 과거 인류의 조상은 지금보다 더 큰 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사랑니라 불리는 이가 당시에는 세 번째 어금니로 자리해 저작 운동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이는 당시 인류의 조상들이 육식이 아닌 채식 위주의 식단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인류의 조상들이 채식을 위주로 식사하면서 이를 소화하는 게 중요했는데 세 번째 어금니가 식물들을 씹고 분해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식단이 채식에서 육식으로 바뀌면서 씹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과거보다 덜하게 되었고 급기야 턱의 크기도 작아지게 됐습니다. 이에 사랑니가 있을 공간이 마땅치 않게 됐는데 결국 인류는 세 번째 어금니를 잃게 되었고 사랑니는 현재 쓸모없는 이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소장에 이어 대장이 시작되는 부분에는 맹장이 존재합니다. 맹장에는 아래로 튀어나온 가느다란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를 충수돌기라 부릅니다. 허나 이는 퇴화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고 기능적으로도 의미가 없는 기관이라고 봐야 합니다. 과거 인류의 조상들은 지금과 달리 채식 위주의 식단을 갖고 있었고 이에 따라 소화를 하기 위해 긴 소화체기가 필요했는데 이후 육식으로 식습관이 바뀌면서 충수돌기 또한 변화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것이 충수돌기가 흔적으로 남게 된 이유라는 주장입니다. 허나 일각에서는 충수돌기가 퇴화된 흔적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과거 일부 원숭이와 초식동물에서는 발견되지 않기도 해 진화와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결막 반달 주름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결막 반달 주름은 거울 앞에 서면 쉽게 볼 수 있는 신체 기관입니다. 코에 가까운 눈 안쪽 구석에 조직들이 접혀있는 형태로 위치해 있는데 진화론에서는 이것이 과거 세 번째 눈꺼풀이 퇴화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즉, 현재 많은 동물들이 눈을 가로질러 덮을 수 있는 반투명의 보호막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인류가 갖고 있는 결막 반달 주름의 과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고양이, 낙타, 북극곰, 여우 원숭이 등의 포유류에서도 반투명의 보호막이 존재하는데 인류는 퇴화되어 지금처럼 남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퇴화의 흔적이 아니라 안구 회전과 눈물 배출을 도와주는 정상적인 기관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데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인류 대부분은 꼬리뼈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이 꼬리뼈지 인류의 꼬리뼈는 이미 퇴화된 상태라 다른 포유류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꼬리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수준입니다. 현재 인류에게 남아있는 꼬리뼈는 척추뼈 최하단에 위치해 있는데 다섯 개의 척추뼈가 합쳐져 작은 삼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꼬리뼈는 기능적인 면에 있어 현재 인류에게 필요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엉덩방아를 찍거나 바르지 않은 좌식 자세로 인해 꼬리뼈의 통증이 유발되어 불편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꼬리뼈는 왜 이렇게 퇴화됐을까요? 인류가 직립보행을 시작하면서 신체 자세가 변함에 따라 꼬리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직립보행 이후 좌식 활동에서 꼬리는 오히려 걸림돌이었을 뿐 필요한 신체 부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눈썹뼈는 우리의 얼굴에서 눈썹 부근에 위치한 뼈입니다. 쉽게 얼굴을 산이라고 생각한다면 눈썹 부근을 산 능선처럼 만드는 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눈썹뼈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인류에게 두드러져 보인 신체 부위였습니다. 실제 네안데르탈인들만 해도 매우 돌출된 눈썹뼈를 갖고 있었는데 15만 년에서 20만 년 전 구석기 시대에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했을 때는 그보다 덜 돌출된 눈썹뼈가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석기 시대 인류도 지금과 비교한다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두껍고 돌출된 눈썹뼈가 확인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마저도 점점 가라앉아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썹 부근부터 평평한 이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눈썹뼈의 사용이 활발하지 않음에 따라 점차 사라진 것입니다. 눈썹뼈의 존재감은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인류는 아직 주변에서 눈썹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원에 가보면 고릴라나 침팬지가 과거 인류와 비슷한 눈썹뼈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곳니는 치아 중에 가장 날카로운 입니다. 인류는 이러한 송곳니를 위턱에 두 개, 아래턱에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류의 송곳니는 다른 동물에 비하면 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호랑이, 사자, 개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숭이만 보더라도 인류의 송곳니보다 몇 배 길고 더욱 날카로운 송곳니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류가 보잘것없는 송곳니를 갖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원숭이는 큰 송곳니를 가지고 있는데 수컷은 암컷을 쟁취하기 위해 다른 수컷과 싸우면서 송곳니를 사용합니다. 허나 인류의 조상들은 원숭이와 달리 여성을 쟁취하기 위해 송곳니를 써가며 싸울 필요가 없었다는 가설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인류의 식단이 변화하면서 진화 과정을 통해 송곳니가 지금처럼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견과류 등의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 송곳니보다는 어금니가 더 편리하다는 논리로 볼 수 있습니다. 포유류를 살펴보면 인류의 머리카락보다 두꺼운 털이 피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피부에 이러한 두꺼운 털은 많은 용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하게는 피부 보호 역할부터 방수, 위장, 체온 조절 등을 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현재 인류에는 이러한 털들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설령 주변에 털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는 과거에 비하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재현된 모습만 봐도 쉽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라졌을까요? 이에 대한 가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가설은 동굴이나 숲에 있던 인류가 초원으로 나왔을 때 체온 조절에 대한 변화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인류는 매우 뜨거운 환경에서 사냥을 해야 했는데 갖고 있던 피부의 두꺼운 털은 시원하게 활동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었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땀샘이 증가하고 항상 시원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피부의 두꺼운 털이 점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네 발로 이동하다 바이페달리즘이라고 불리는 직립보행을 시작하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신체의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먼저 머리가 하늘로 올라서게 되어 더 멀리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두 팔이 생겨남에 따라 인류는 도구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문명을 열어갈 수 있었습니다. 허나 이와 다르게 인류는 네 발이 아닌 두 발로 이동을 해야 했는데 문제는 네 발로 이동했을 때보다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인류의 발은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두 발은 잡기에 적합한 형태였던 발이 아니라 지금 인류의 발처럼 변하게 됐습니다.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게 발가락은 짧아졌고 발바닥은 커진 것입니다. 원숭이는 나무를 탈 때 발로 매달리기도 하는데 원숭이와 달리 인류는 두 팔을 사용하는 대가로 이를 반납한 것입니다. 설마 아직도 잡기에 적합한 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호모 하빌리스와 같은 인류의 조상들은 지금의 인류보다 더 긴 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침팬지나 원숭이만 봐도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나 시간이 흐르며 세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진화를 통해 인류의 팔은 점점 짧아져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멀쩡히 길었던 팔이 왜 짧아졌을까요? 이는 인류가 직립보행을 한 이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긴 팔이 거추장스러웠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두 발로 걷는 직립보행에서 두 팔의 움직임은 자세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장거리를 달릴 때 팔이 긴 것보다 짧은 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팔 동작의 폭이 작아지면서 인류는 더 빠르고 더 멀리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